자,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자주 본다, 그죠? 예. 우리 멤버가 이거밖에 없냐? 아, 다른 사람도 좀 불러야 되겠네. 많은데. 아, 안 나온대? 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하고 낙타 보면서, 그죠? 예. 초기, 이제 채색 자기가 아니지. 체유를 어떤 식으로 이 토기나 독에 적용했는가에 대한 공부를 했잖아요. 예. 아직까지도 자기 시대는 못 넘어갔어. 예, 예.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니까 어때요? 자, 색깔이 제대로, 낙타나 말이나, 그 다음에 다른 거 볼 때는 색깔이 있는 동, 많은 동, 이러다 이제는 제대로 나오죠. 예, 예. 부분적으로 사용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시유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지. 그냥 부분이 시유가 아니고 전체 시유이면서도 색상이 선명하고 분명하잖아요. 네. 응? 거기다가 또 유리질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거는 채색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유약을 개발해가 한 것 같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 아니에요? 예. 시대적으로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전번 시간에 그게 이제 늦어도 뭐 후한 한나라 때라고 했으니까 이제 위진남북조, 위진남북조나 아니면 당나라 때까지. 위진남북조까지는 가면 안 되지. 한대 같으면 네. 뭐요? 우한. 우리가 진나라 다음에 한이잖아. 예. 어? 예. 성한이 먼저고 동한이 예. 뒤에고, 그죠? 예. 진나라가 사실 진심하게 천하를 통일했지만 15, 16년밖에 예. 역사가 안 돼요. 예.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한 18년간 예. 대통령 하면서 경제개발이나 모든 엄청 많이 이뤄냈잖아요. 그러나 진시황은 그보다 더 짧은 시간에 중국의 역사를 확 바꾼 사람입니다. 군봉제를 실시해가지고 정치적인 체계를 바꾸고 도량형, 문자 모든 면에서 정립을 한 사람입니다. BC 20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AD 25년까지가 한입니다. 앞에 200년은 서한이고 뒤에 200년은 동안이고 이 기물들은 다 한나라 때문에 그거는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유물을 보면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서 출토를 했냐에 따라서 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그 뭐예요? 향농, 향훈. 향 향농입니까? 향훈이랍니까? 향농.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향훈이죠. 이런 거는 향을 피울 수 있는 예. 향훈이고 향로는 예. 또 뚜껑 없이도 예. 피울 수 있는 게 향로거든요. 이런 건데. 자, 이거 채색작이라 할 수 있습니까? 채색한 상태입니까? 뭐 백, 하얀색으로 색 채색한 겁니까? 이거는 또 이 한나라 때 것보다 훨씬 앞섭니다. 여러분들 그 보세요. 보기에 볼수록 채색도 없고 예. 네? 원래 백색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의 때가 이 검은 길에 묻어 있는 것 뿐이지 전 채색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비교 여러분들한테 비교 공부를 시키려고 갖다 놔놓고 하면은 예. 형태가 보세요. 한나라 때 것도 다 이거잖아. 예. 그래 생기죠. 예. 이거를 박산노라 하거든. 박산. 박산은 산동성 스보 지역에 있는 산, 삼신산 이름입니다. 신령스러운 산이죠. 그거를 본떠서 옛날에 향로를 많이 만들었다. 아, 이게 산 모양인 모양이죠? 그럼요. 예. 태산 밑에 곡부 이 밑에 내려오면 스보라고 중국 발음으로 스보, 치박이라고
그 삶. 그 제가 알기로는 박산이 이제 뭐 도교 사상에서 그 신선들이 사는 산을 박산이라고 한다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심지어는 또 조그마한 섬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서른 여러 가지인데 뭐 그런 거는 별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역사를 다루는 게. 그래서 저런 형태를 보고 이걸 만들었단 말이야. 한나라 때도. 그럼 이거는 초입국이 되면 돌 한 가지잖아. 예. 그것도 흙입니다. 예. 아, 근데 이거 완전 석재 같은 느낌입니다. 진짜 돌 같아요. 아무것도. 불화변에 돌석 한 게 방금 말한 석재입니다. 석기, 석기. 그렇지. 돌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흙처럼 무른 것도 아니고. 예. 아주 경질인 것, 단단한 예. 거는. 석기를 아, 토기하고 또 구분해가지고 석기를 구분하더니. 이런 이 여러분 뭐지 보입니까? 뭐 석기를 처음 본다. 내가 이거 하남성 정주에서 구입한 건데 이거 사러 세 분 갔어요. 예. 한 푼도 안 깎아줘가지고 내 가고 가 결국 못 깎아서 그 좋은 작품 가 있는 거는 돈 가 있는 사람이 예. 작품 가 있는 사람 직이 되어 있어요. 물건이 시원치 않으면 그냥 뭐 헐값에 다 던지잖아요, 그죠? 저런 거는 뭐 좀처럼 만날 수 없는 유물이니까 1원도 안 깎아주더라고. 그래서 내 세부인에 가서 구입한 거라. 이거는 박산노의 표본입니다. 우리가 백제 금동 대향로 있잖아요. 예, 예. 박산노에서 디자인 예, 거복한 거예요. 예, 예. 자, 그래서 이거는 한참 앞에고 예. 어느 시대인지 우리가 말하기가 애매해요. 뭐. 한나라 때는 맞습니까? 한나라보다 훨씬 앞이죠. 예. 저거는 뭐 네, 춘추 전국 이전일 수도 있고 네. 주나라 시대일 네. 때이고 서주 동주 할 때. 뭐 그렇다고 뭐 내가 한나라 거다까지는 내가 말을 못 하겠지만 하여튼 시대적으로 굉장히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 때쯤 오면 이제 자기가 아니더라도 아 이걸 우리가 뭘 색깔을 넣어가지고 좀 하고 싶다. 우리가 와 앞에 앙소 문화라든지 뭐 굴가력 문화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를 할 때는 그자 제가 예, 문화 예. 이럴 때는 토기에다가 색상을 예, 넣었잖아요. 예, 예. 응? 예, 예. 붉은 황토 색깔 넣은 데다가 또 채색을 가지고 지금 마을에 수호신 같은 사람 혹은 춤추는 사람 여러 가지를 냈잖아요. 그것이 뒤에 오면은 채색으로 다 바뀐단 말이에요. 거기 나와. 자, 이것도 보세요. 요거는 브라운 톤이잖아요. 예. 생긴 똑같은데. 어? 이것도 유약을 이래 바른 거예요. 자, 요거는 또 뭐예요? 녹색이잖아요. 예. 예? 아주 단정하게 이 딱 향을 요 피울 수 있도록 딱 만들어놨잖아. 이것도 보세요. 그지름이 좀 있잖아. 근데 요쪽 향로는 밑에 부분하고 위에 부분하고 안 맞지? 예, 유약 성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두 가지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지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예. 이거 몸체가 따로 있는데 출토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물건이 나오다 보니까 지짝을 못 찾아가지고 이래 갖다 붙였을 수도 있어요. 예, 예. 이거 외에 그건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내가 어디서 사느냐. 아. 산동성 밑에 예. 예, 연웅강이라고 있어요. 항구도시인데 거기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 항우의 고향 서주라고 예. 중국 발음은 수주인데 서주라고 있는데 거기에 항우의 고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출토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주에 갔다 올라오다가 그때 뭐 우리 직원이 드라이브하고 나는 그냥 타고 이래 올라오다 야 이까지 왔는데 항우의 고향 한번 가보자 서주. 옛날에 우리 해상왕 장보고가 예. 수주에 기핑했습니다. 무령군 소장.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뭐요? 양주잖아요. 우리 신라 때 대단한 학사 최치원이 거기서 있었잖아요. 오, 그럼요. 양주에 가면은 최치원 공원이 있다고요. 한국 사람만 몰라. 가는 사람이 없어. 여행가도 맨날 어디가 사는지 그거 안 가더라고. 그거 가면 개원필경집 사놓고 팔아요. 내가 직접 갔으니까. 그래서 항우에, 아, 지나가면서 가봐야 되겠다. 패왕별이라고 이야기 들어봤어요? 예, 예. 패왕별이가 경극입니다. 예, 예. 경극의 일종 중에 마지막으로 항고주 유방한테 몰려가지고 사면초가라는, 어? 예. 초나라의 노래를 구슬프게 부르니까 거기서 동료가 일어나가지고, 아,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뭐 자기 애인이 우민이잖아요. 응? 우민이 대장이시여. 판세가 이미 안 되겠습니다. 소인이 먼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경 쓰지 말고 거침없이 대장군이 사셔야 안 되겠습니까? 자기를 했잖아요. 응? 그럼 마지막으로 그 패왕별의 마지막 장면 보면 항우가 말이야. 오추마 타고 달려가서 결국 자기를 합니다. 그게 그래서 수주 지역에서는 항우의 고향이기 때문에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패왕별의 본고장이고 해서 거기에서 굉장히 옛날에는 문화가 찬란하게 이루어졌거든. 거기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다가 그 고미술 가게 주인이 학교 선생이더라고. 예. 우리 선생님 이거 어디서 샀습니까? 어떻게 어디서 이래 뭐 그 집에 있는 건데 몽땅 다 사서. 아, 여기 청원산이라고 요 뒤에 가면은 산이 있는데. 예. 그게 말하자면 성터가 있어요. 거기서 출토한 거라고. 이거 함부로 내 누구한테 이야기를 안 해봤는데 진짜 당신이 하도 호기심을 가지니까 내가 이야기해. 분명히 거기서 가진 거야. 꼭 거기서 출토를 안 했다 손 치더라도 작품 자체가 범상치 않단 말이에요. 꼭 그 성태에서 출토를 안 했더라도 그 일대에서 출토한 것만은 분명하다. 항우가 사실 진시황이 망하고 난 뒤에 자기가 정권 잡으려고 그 초패왕 우리가 막 장기 뜰 때 초한이 있잖아요. 초한지. 초한. 응? 한이 붉은 그거 초가 푸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싸워가지고 결국 졌잖아요. 그런 역사도 있고 이래서 내가 다 사겠대.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사니까 사기도 사서 보면 볼수록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거 왜 갖다 놨냐. 이거의 시작이 이렇게 와서 이래 왔고 한반도까지 와서 백제 금동 대양로까지 온 것이 이 박산로다. 이래서 내가 보여주려고 원형부터 내 들고 온 거예요. 자, 요거는 또 뭐예요? 이거 뭐 같아요? 그 프라이팬. 그치? 아, 접시. 프라이팬 아니고. 그래 무식한 소리 하고 말이야. 보세요. 오리 같잖아. 예, 머리 쫙 모양... 들고 그죠? 날개 딱 있고 그죠? 예, 그죠? 예. 그러나 이것도 역시 향로입니다. 예. 향로는 뭐요? 이렇게 덮어놔서 향이 올라오는 향훈이고 이렇게 노지에다가 굽는 거는 향로란 말이에요. 이쁘죠? 요거는 뭐 같아요? 그거는 우물 모양. 와, 역시 사학과 나온 사람 들리네. 4년 동안 공부한 거 아니네. 아니네. 받침은 부러지는 모양이죠? 받침이 있었습니까? 받침이 요 원래 가장 안정적인 것이 산발입니다. 예. 사발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죠? 예. 여기 있었잖아요. 예. 요렇게 받침이. 그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렇게
대가 있는. 왜 우물 위에도 보면 두레방 내려오고 뭐 하는 거 있잖아, 그죠? 예. 이것이 출토할 때 이 이런 게 긁어적거리니까 어떻게 떨어져 나가고 이것만 남은 거라. 예. 우리가 보면 이 분석이 돼야 돼요. 예예. 그죠? 예예. 그러니까 이거 같은 유형이 이거 말고도 당 때나 송 때나 많이 나옵니다. 그 노규를 따면. 그 본격적으로 이 시대에 아 유약을 바르니까 확실히 고급스럽고 표관하네. 예. 이렇게 해야 되다 시작됐네. 이 이후부터 당 삼체에서 본격적으로 채식 독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히스토리가 다 해서 내가 저 앞에서 이야기할 때 그때 홍현실 씨 있었잖아. 이 왜 누각 2층 예, 예, 집 그죠? 예. 그런 거 다 기물이 부장품으로 부장품인데 대체로 한대 예. 말기 그 다음에 남북조시대 초기 좀 되는 그런 작품들 예, 예. 그거는 북방에서 주로 많이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내가 이제 이걸 한나라 말기 거 마지막 채식작이 그 뒤에는 뭐 이따가 보세요. 당삼체는 색상이 여러 가지, 그야말로 삼체잖아요. 예. 색상이 대체로 세 가지 색상, 내지 네 가지 색상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삼체요. 삼체지만. 이거는 단체잖아요. 한 가지 색상이잖아요. 그렇게 삼체로 발전하면서부터 시작해 채색 차이가 화려하게 꽃을 피운단 말이에요. 요거 뭐 같아요? 여러분 질문이 없나 봐. 이건 뭐 같아? 가형토기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역시 이제 부장품으로 당연하죠. 부장품 집 다 보장품 집 모양 집인데 그러니까 가형이라 하잖아. 예. 그죠? 요거는 뭐냐 하면은 가형이면서 예. 곡식 창고 아. 곡창입니다. 이런 예. 곡창이라거든. 자 이거 카메라에 되나 되는가 모르겠지만 이렇단 말이에요. 요 위 뚜껑도 있잖아요. 예. 그럼 보세요. 요거 곡식 창고는 왜 만들겠어요? 저승에 가서도 양석이 있어야 되죠. 예. 우물 있제, 곡식 창고 있제, 향 피우는 도구 있제, 비슷하게, 구색이 맞잖아요. 그러면 저 향로도 선생님께서는 이제 부장품으로 보시는 거네요. 당연하죠. 아니 홍성 이거 보면 부장품 안 같아요? 예, 그런데 너무 이제, 깨끗하나? 아유 이게 이제 향로는 또 제사 때나 이럴 때 그 사용을 했을 것 같아가지고 저 무덤에 넣는 부장품은요. 예. 사용한 거를 넣는 법이 없습니다. 아니 무덤에 뭐 귀족이 됐든 황제가 됐든 누가 한 묻는데 쓰던 거 예. 넣는 법이 없습니다. 다 새로 만들어. 그럼요, 당연하죠. 단 우리 민간에서는 예. 우리 아버지가 쓰시던 건데 우리 할아버지가 쓰시던 건데 그 안타까운 미련 때문에 쓰시던 걸 넣어주는 경우도 있는가 모르겠지만 고대 옛날에는 다. 새로 만들어서 완전히 써보지도 않은 상태를 그렇게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채색이 전번에도 그 말이랑 낙타 할 때도 약간 그 색상은 붉은색, 초록색, 까만색 이렇게 나타나는데 유리질 느낌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새 모양 토기에 보면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새 모양도 그렇고 예, 이 향로도 그렇고 이런 이제 유기질이 섞이고 이 같은 경우는 색은 선명한데 유리질 성분이 좀 덜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거는 더 세련되게 기술 개발을 한 거죠. 이왕 유약을 하더라도 예. 황토 흙이나 뭐 예. 이런 데서 추출해가 대충 문댄 게 아니고 제대로 색을 좀 내야 되겠다고 연구로 한 거지. 뭐
강물질 같은 그런 게 좀 포함이 됐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유효도자기 같은 예, 경우에도 우리가 예, 예, 예. 우리가 흔히 보면은 그게 이제 광물질하고 예. 옛날에 전설적인 도자기긴 하지만은 그 5대 10국 시대 양당 지난주 후주에 황제 세종이 엄청 도자기를 좋아해서 CEO를 개발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CEO 같은 거. 그런 것들도 그때부터 벌써 유약을 바를 때 광택이 날 수 있도록 예. 그 보석 같은 걸 갈아가지고 그 여기도 보면은 이제 광택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거든요. 역시 예, 그래 하다가 이제 점점 더 발전해가지고 예, 발전해서 반짝반짝하게 도자기 정말 도자기처럼 되는 것 같아요. 북송의 기물을 내가 옛날에 송대의 5대 명료로 설명을 할 때 여요자기 예. 어? 예. 우가청천 운파처 예, 예, 예. 어? 옥색깔을 예, 예. 내는 여요자기가 예. 뭡니까? 청유를 낼 때 뭐를 예. 했다 합니까? 마노를 마노라는 이 광물질을 갖다가 갈아가지고 갈아서, 예. 어, 했기 때문에 색상이 착 가라앉잖아요. 어? 그리고 뜨지 않고 익으면 좀 번쩍번쩍 안 하고 내가 요 앞에 여요 그 원앙 연정 하나 보여드리죠. 예, 예. 어? 참, 이 바보라도 보면 확실히 편하지. 그만큼 좋은 그릇은 평안한다. 그러니까 그게, 그거를 마노를 갖다가 섞으려고 생각한 것도 아닌데, 원래 하남성의 보풍영 청량사, 보풍영 청량사가 대영진에 있습니다. 그 일대 마노 광산이 많아요, 지금도. 예, 예. 그러니까 흙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마노가 섞여가지고 그렇게 색상이 푸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에 우리 자료실에 보면은 보풍연 청량사의 여요를 구웠던 흙을 예. 별도로 딱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러고 그때에 사용했던 도구, 그 당시에 흙, 그 다음에 마노 덩어리까지도 갖다 놨다니까. 예. 그죠? 그렇게 그 당시에도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예요. 요새 과학 문명이 발달되는데 기본적으로 AI가, 어? 우리가 정리가 돼야, 정립이 돼야 선진국이 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그런 거를 함으로 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서 황실, 황실이나 귀족의 환심을 사고 때로는 다른 지역에 수출도 하고 비싼 값으로 판매도 이래왔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마노라는 게 일종의 보석이지 않습니까? 돌이죠, 돌. 예, 응. 그런 게 지금도 그게 가격이 비쌀 건데 그걸 재료로 해서 도자기를 만들었으면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가격이 많이 많이 나갔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흔히 여요를 예. 보면은 막 보풍인 청량사만 사고 생각하는데 여주 지역에 있는 청자를 다 여요 그릇이라 합니다. 여주 지역. 예. 하남성의 여주 지역에 가면은 이제 여요 자기들이 동구요, 문묘요, 뭐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요, 단점요, 그 다음에 보풍연 청량사는 대영진에 있으니까 그거를 송나라 휘종, 8대 황제 휘종이 그걸 보고 아 이거 진짜 그릇이 너무 좋은데 이거 어디서 났어? 보풍연 대영진 청량사 촌에 있는 청량사 절에서 가마를 빻아가지고 나오면 오케이 지금부터 전부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관요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북송의 휘종 같이 그 예술적인 취향이 있고 감각이 있는 사람이 지정을 한 거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우르르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기물들은 다 보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황제한테 올리는 그릇을 그까지 뭐 마노 아니라 마노 금덩어리라도 섞어가지고 올려야지. 그렇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일반인들은 감히 접근을 못했던 그릇입니다. 예.
지금은 뒤에라도 출토를 해서 그러니까 여주 지역에 있는 여요자기 중에 가장 빛나는 역사를 가 있는 것이 보풍령 청량사의 여관요고 두 번째가 장공황요라고 거기서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게 이제 정강지 변해에서 북송이 망하고 난 뒤에 금인 천해로 와가지고 다 장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북송의 고관들 고관대작들은 다 완한 아구타한테 지금의 하얼빈 밑에 다 잡혀갔어요. 아청이라고 잡혀가고 나머지 귀족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남쪽으로 남쪽으로 도망가가지고 남송 정부로 수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고 난 뒤에 남은 유민들이 금나라에서도 그걸 여요 존주론데 여요자기 존주론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금나라의 관요가 장공항요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청량사 여요 도자기 장공항요 여요 도자기가 가장 우수한 축에 들고 나머지는 그저 그만 저끼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계 여요자이가 100개가 되니 안 되니 계산은 그건 다 청량사 여관요를 이야기하는 거지 일반 동구요나 문묘요나 뭐 여주요나 이런 걸 다 지금 그 뭐 여러 수천 수만 개가 지금도 있어요. 그런 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자꾸 뭐 여요라 그러면 금덩거리 줄 아는데 금덩거리가 있고 은덩거리가 있고 동밖에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다른 질문이 뭐 있어? 뭐요? 이거는 그 토기하고 토기 사이에 습기를 습기로 분류하는 주장이 있던데 이거는 뭐 습기에 해당이 됩니까? 그 잘 아시네. 습기입니다. 아. 습기는 불화변에 돌습자 있는 습기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독이도 아니고 토기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아주 강질의 기물을 우리가 습기가 습기라 하는데 습기 여러분들 봐 이거 머그치 생겼어요. 이거 머그치 아까 집이라고 안 하셨습니까? 집?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박산 산이라고 박산의 원형이라고 아 그렇긴 했는데 생긴 게 머그대 산 거지 버섯 같아요. 버섯처럼 생긴 이거는 나는 늘 이래 생각합니다. 뭐 사람 이게 정답이 없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나는 부스꾼이 생겼다면 부스지고 뭐 그런 건데 나는 이걸 자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뭐 연밥 알아요? 연밥 연봉 그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도 당나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송나라 때까지 다 불교가 융성했죠. 그죠? 그렇는데다가 어딘가 모르게 삼신산 자체가 서부 쪽에 있는 삼신산 자체가 연꽃하고도 영향이 있는 거고 종교하고도 종교적으로 그리고 보면은 다 황토 같거든요. 태토가 황토 같은데 이 깨진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이게 그럼. 붉은 흙으로 이 태토를 만들어서 유약을 발라서 그래 이제 본질은 본질은 토기입니다. 저거는 그러면 고령토는 언제쯤부터 고령토 사용했습니까? 고령토는 이제 경덕진에서 제일 먼저 썼죠. 경덕진이 경덕진 뒤산이 고령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령산은 이 흙을 채취로 하면 아주 도자기 굳게 적합한 흙들이 즐비하게 있는 막 그야말로 고령토 덩어리입니다. 그럼 송나라 물이 좀 되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덕이라는 게 송나라 이대 황제 태종의 연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중국에서도 보면 유명한 지역에 다 황제들이 내 연호를 쓰라고 내려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송나라 휘종이 뭡니까? 탕금도 좋아하고 차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푹 걸치는 것도 수금철 해가지고 좋아하고 또 정원을 만드는 거 예. 일본에 요즘 정원 만드는 거 원조가 다